도정법, 주택법 두 개 남았는데 도정법은 제가 여기다 안 넣었어요. 도정법은 그냥 가서 찍고 오세요. 기본적으로 그냥 두 문제 정도나 세 문제 맞히면 되니까 건축법이랑 주택법을 차라리 잡는 게 나아. 그러니까 네 개 법률이 중요하니까 네 개 법률만 일단 핵심으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택법도 매년 나오는 게 용어정의가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 가서 맞히고 오는데 용어정의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일단 뭐 다 외웠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요 구조부야. 지금 하나의 건물에 주요 구조는 몇 개 있죠? 여섯 개 있죠? 여기 써 있잖아, 여섯 개라고. 대답하면 돼. 내력벽이 있고, 기둥, 그 다음에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해서 여섯 개를 딱 외우시는데, 뭐, 내 기준에는 바보지, 이렇게 외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내 기준에는 바보지. 내 기준, 준, 이게 주야, 주. 바보지, 이렇게 외우는 거야. 여섯 개. 틀리면 직무유기. 맞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층도 뭐 기본 유형이니까 일단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근데 바닥에, 자, 지표면 아래에 있다고 다 지하층이 되는 건 아니고 바닥부터 지표면 끝에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 평균 높이가 그 전체 층 높이 있지. 거기에 얼마요? 2분의 1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그럼 지하층은 뭐 기본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이나 요거 한번 볼까? 확인할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전에 확인할 내용이거든요. 고층 건물이나 초고층 건물을 다 외워놓고 틀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틀리냐면 이게 또는의 개념으로 분리가 돼야 돼. 여기는 엔드가 되면 안 돼. 두 가지 건물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럼 싸다게 치고 오는 거야. 그러면 고층 건물은 고 3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맞죠? 그럼 30층 이상 딱 나왔으면 높이는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한 계층이 3m니까 3, 4, 10이니까 높이는 120m 이상 이렇게 하는 거고 초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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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보이지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초 읽어 그냥 읽으면 오자 보인다니까. 초고층이니까 오자 보이잖아. 3m 맞지? 그럼 200m잖아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 있으면 돼. 둘 중에 하나.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했는데 틀린다고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다 맞추고 와야지, 이건. 자, 됐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두 개 묶어볼까? 다중인 건물도 있고, 준다중인 건물도 있죠? 어떤 게 큰 거예요? 다중인 건축물이 큰 거예요. 다중인 건물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16층 이상에서 한번 끊어. 무조건이라고 써놔, 그냥. 옆에다. 용도 불문. 대한민국에는 모든 몇 층 이상짜리 건물은? 16층 이상짜리 건물은 무조건 다중인 건물이라고 대답하고 오시면 돼. 용도 불문하고. 자, 그리고 하나 잡았으면 두 번째는 바닥 면적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맞지, 그지? 그 바닥 면적을 다 더했더니 5,000 이상 된대, 규모가. 그럼 바닥 면적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짜리 건물은요, 용도가 6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 맞나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외웠지? 각자 있을 거야, 암기코드가. 네. 여관에서 종종 문 판다. 전 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섯 개. 그래서 여섯 개 용도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5천은. 여섯 개 용도에 안 들어가지? 그럼 다중인 건물이 아닌 거야. 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는. 5천짜리 이상은 용도를 분명히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자, 여갱용 시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동그라미 치고. 하나씩 찾아가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관. 관 많이 나오거든. 관광 숙박이야. 관광 휴게 나오면 안 돼. 관광, 여기 형광색 미치구나.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앞자만 딴 불안한 게 그거잖아. 그 뒤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관광 숙박이고요. 종이 있죠, 종. 이건 뭐 어렵진 않아. 종교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종자 하나 더 있지? 종합병원 있잖아. 그 다음에 문화민 집회 맞죠? 어려운 거 아니네. 문화민 집회 중에서 동물원, 식물원 제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판매시설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5천 이상일 때 용도가 6개 중에 하나의 용도에 해당이 됐을 때 이 건축물은 무슨 건물에 해당된다? 다중인 건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이거에 비해서 몇 층 이상짜리 건물은? 16층 이상짜리는 용도 불문하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다중인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이거보다 규모가 좀 작은 게 준자 붙는 거거든? 준자. 그럼 여기는 5자를 1자로 내려. 자, 바닥 면적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에요. 그럼 규모가 크다 작다?
작단 얘기거든. 준자가 붙으면 규모가 일반적으로 작은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닷물 닦이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4999까지지, 쉽게 말하면. 왜 5000부터 되면 다중이물이 되니까. 그럼 규모가 좀 작단 얘기인데 여기서 논점이 1000은 다 알고 있어, 지금. 그럼 이게 용도가 몇 개 붙어 있어야 되면 이거는 12개가 붙어 있어야 돼. 용도가 12개 붙어 있어야 된다고. 아까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있지, 그지? 거의 플러스 6개가 더 들어가야 돼.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12개, 10개 넘는 거잖아, 그럼 용도가. 그럼 아닌 걸 외우고 가. 무조건 아닌 걸 찾게 돼, 아닌 걸 찾아보세요라고 나올 거야, 시험에. 그러면 동물원, 식물원 다 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근씨 누구? 엄수근씨. 아, 연예인 이름 있잖아, 수근이 형. 형은 아닌데 동생인 것 같은데, 보다. 엄수근. 요 세 개 나올 거야. 엄무, 수련, 근생은 1000제곱미터 이상 된다 하더라도 준 다중인 건물에 해당이 되지 않냐. 싸다고 치는 거야. 포함해요, 제외해요? 차라리 이렇게 제외되는 걸 외우고 가. 그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12개 다 외우고 가기 어려우면 반대로 외우는 겁니다. 아닌 거를 외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정리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특수구조 건축물이 2년 전에 나왔거든요, 이게 그대로. 자, 특수구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냥 둘 중에 하나야. 한쪽 것만 고정되어 있다, 한쪽 끝만. 다른 것은 고정이 안 돼 있죠. 몇 마디에서 돌출돼 있지? 다른 것은 대지 말고 여기만 비추거나. 이거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오면 돼.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얼마? 20m. 동그라미 치면 되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모르는 질문 나와. 다 버려.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특수구조 건물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찾아서 정답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가서 8번 같은 경우는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거 틀리면 뭐라고? 그리고 직무유기야, 이거는 여러분 나온다니까, 시험에. 제발 좀 맞춰주세요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뭐 나와요, 첫 번째? 문화재. 여러분, 올해 합격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왜냐면 얘네 내년에 용어 다 바뀌어. 그러니까 올해 합격하시고 가시라고. 미리 예고 말씀드리는 거야.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단 말이야. 막 외웠는데 내년에 또 외워야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 합격하고 나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야. 그래서 다 합격을 하시고 나가시면 돼. 자, 일단 지금 올해까지 문화재로 나올 겁니다. 그럼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되지 않죠. 두 번째는 철도 선로에 있는 것들이에요. 선로 부지에 있는 것들. 선로 부지에 있는 거 몇 개? 네 개지. 동그라미 쳐볼까? 운전보행시설. 자, 그 다음에 위나를 아래를 가려주는 보행시설. 위를 가려줄 수 있고 아래를 가려주는 게 있잖아요. 저쪽 자 동으로 간다라고 할 때 보행시설이 있고 플랫폼. 그 다음에 급수급탄 급유. 급탕이 아니라, 급탕은, 목욕탕도 아니고 무슨 급, 뒷골 땡기는데, 여기. 급수, 그, 기차 지나가면 물 집어넣는 거 있잖아. 급탄. 급이야. 석탄 집어넣고 기름 집어넣는 거야. 자, 톨게이트 적용되지 않지, 그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용 가리창고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자, 공장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이동이 쉬울 것. 퍼펙트 그래야지. 여러분 가장 자신감 있는 게 이거 5번 아닌가? 예, 네. 네, 이거 수문 조작실. 얘네들은 다섯 개는 건축물은 맞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을 제가 넣어봤거든요. 지역도 한 문제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이라는 뜻은 뭐냐면 건축법, 지역별로 나눠서 이원화시켜.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으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그 지역을 뭐라 그래? 전면적으로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지역이 네 군데가 있어. 국도 딱 그리잖아, 제가. 국도 그려서 사람 많고 건물도 많은 지역 네 군데인데 도시지역 들어가죠.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역 밖에 있는 지역 중에서 어디? 지구 단위 계획도 개발할 지역이니까 전면적 적용 대상이 맞네. 또 행정구역상 동 또는 읍. 네 군데 지역. 전면적 적용하는 거 맞죠? 어떤 규정도 다 적용되는 거야. 근데 제가 건물 짓는 지역이 네 군데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 그지? 도시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도 아니면서, 동도 아니고, 읍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2번으로 가는 거야.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 외의 지역이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든? 여섯 가지 조항. 여섯 가지를 제가, 여기다 건물 짓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이걸 여섯 가지를 네 개로 줄였습니다.
자, 도로와 관련된 규정 두 개. 이렇게 머릿속으로. 건축성과 관련된 규정 몇 개? 두 개. 그럼 네 개 끝났지, 그지? 외곽이에요, 여기는? 아니면 센터 지역이에요? 외곽이잖아. 외곽이면 건물 하나 지어놓고 500m 떨어져서 건물 하나 짓죠? 그럼 방아지구가 의미가 있나? 방아지구 의미 없지. 넓게형이에요, 좁게형이에요? 분할 제한이 의미가 있나, 없나? 없지. 없죠. 넓게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있어. 자, 대지와 뭐? 도로. 도로 동그라미 치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그러면서 하나 끊는 거야. 도로와 관련된 규정 두 개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건축성 들어가지 지금. 여기도 건축성 있잖아. 건축성 관련된 규정 두 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네 개가 두 개가 돼버리지. 그 다음에 방화지구 의미 없고 분할 제한 의미 없다. 여기에 없는 조항은 다 적용되는 거 맞죠? 이것만 외우고 들어가면 돼. 확인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어. 요거는 빡세거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요 부분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이걸 보셔야 돼. 특히 2번이 중요한, 3번이 중요한 거야, 3번. 요거, 전면적 적용돼서 이제 외의적을 물어본다고 여기는. 2번은 왜 필요해? 그러면 3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2번이 필요한 거야, 지금. 전면적 적용돼서 이제 외의적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정의 적용되지 않느냐 물어보면 대답이 돼야 돼. 도로와 관련된 규정 두 개, 건축성 몇 개, 두 개, 방화지구 플러스 분할 제한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나온다 오른쪽에. 여러분 덜덜덜 떨고 있지 말고 용도 변경 나오면 자신감을 갖고 100% 나오니까 사례형 문제로 나올 거야. 사례형이라고 써놔 옆에다. 사례형이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지역을 줄 거야. A 광역 시 B구에서 이런 식으로. 누가 뭐 그렇게 준다고 이렇게. 여기 분위기 살벌한데? 살벌한데? 자, 일단 뭐 제가 출전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할 필요는 없고요.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A 광역 시 B구 나오면 요거 두 명 나오면 싸다기 치는 거 가서 특별시장 나오면 싸다기 치고 광역시장 나오면 싸다기 치고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수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X 준비하고 하면 돼. 광역시장 나오면 X야. 그게 설사 허가 대상이 맞다 하더라도 광역시장 나오면 X가 되는 거야. 이게 논점이고. 그럼 시장수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거 맞지? 그럼 두 번째 논점이 뭐냐? 어차피 답은 여기서 나온다. 시설군 내에서. 그러니까 이 시설군이 몇 개 있냐? 용도를 유사한 용도로 묶어놓은 게 시설군 맞죠? 그럼 자산 전문 연결 건축이 해야지. 동그라미 치면서 내려가야지. 자산 전문 연결 건축이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이게 시설군이에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게 번호 옆에 있는 게. 그럼 여기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산업 등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합니다. 이렇게 나올까 시험에? 뭐 그렇게는 안 나와.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용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건데, 1번은 쉽잖아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 있지, 그지? 동그라미 치고 내려가는데, 여기 논점이다, 여기. 산업 등 시설군에는 7가지가 있어, 7가지가. 외워야 돼, 이거. 근데 앞자 따면 7가지까지 외우긴 힘드니까, 이거 연상기법으로 외웠잖아. 산업이 뭐라고? 공학기능이야, 공업기능. 산업 그런 공업기능이야. 공업기능이 있으면 공장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공장 하나 지어. 공업기능, 공장 들어온다. 공장 옆에 창고 들어오나? 창고에는 깨끗한 거 집어넣지는 않잖아. 지저분한 거. 자원순환 관련해서 창고 문 열면 지저분한 거 들어가 있고 위험한 거 들어가 있어. 문 열면 두 개 들어가 있어. 창고 속에 집어넣잖아.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날라야 되겠지? 운수. 자, 뒷동산에 뭐 있어요? 묘지랑 장례시설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연상기법으로. 얘네를 싹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입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얘네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창고를 물어봐요. 그럼 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어느 시설군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 방발입니다. 전 방발입니다. 대발이가 아니라 방발입니다. 이렇게 외웠고 방송통신하고 발전이 있고요. 문 그러면 이제 선배형이 있잖아. 금산에 살고 있는 종관이형 있잖아. 종관이형 진짜 종관이 형 있어요. 예.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한다고 내가? 위문 가잖아. 종관이 형 위문하세요.
올해도 가야 되는데 못 갔어. 이 특강 때문에 못 간 거야. 종관이 형을 위문하자. 이렇게 하고, 영, 영업소구는 영훈이가 쏙 판다.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암기 코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교육은 누구라고? 아, 노 교수. 노 교수가 어디 가셨어? 아, 주말에 캠핑 간 거야. 야영장 갔다가 무리해서 쓰러졌지, 그지? 냉기를 맞고 누워있잖아, 지금. 병원에 누워계시잖아. 외우는 거야. 네 개가 있어요.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근린생활사역으로는 너무너무 쉽다. 근생은 두 개밖에 없다. 1종과 2종 있는데, 2종 중에서 다종생활사역이 있죠? 얘는 아까 어디 있었지? 아, 영업사역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외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다종생활사역은 2종은 맞지만, 시사군이 영업사역원에 속해. 근생이 아니라. 그것만 예외조항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 주거물은 더 쉽네. 주거 플러스 업무잖아. 그럼 주거면 주택 맞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있잖아요. 업무보다 군대 간다 그러면 되지. 업무보다 군대 간다. 업무 있나 지금? 군대 간다. 교정 국방군사 있다.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돼. 그러니까 맨 바닥에 뭐 있어요? 맨 바닥에. 동식물 관련 인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인설은 해서 요거를 꼭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건 여러분 여기서 답 나와. 지문 다 몰라도 여기서 답 찾아 그냥. 아, 요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위로 올라가면 허가받는 거 맞지? 내려가면 신고, 고 얘기고 옆으로 가면 업무에서 교정국방 군사로 갈 수도 있지, 그지? 그때는 기재, 변경, 신청, 그렇지.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기재, 변경, 신청 대상.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같은 호에서 용도 변경한대, 같은 호. 같은 호가 뭐냐? 예를 들면 여기 단독주택 있잖아. 종류 4개 있지, 그지? 단다, 다공 있잖아. 그럼 다중으로 쓰다 다각으로 바꿀 수 있나 없나? 가능하죠. 그게 같은 호예요. 어차피 용도 변경 전이나 후나 다 단독주택 내에서 하는 거잖아. 그럴 땐 기재 변경 신청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단독이라고 써 있잖아, 용도가. 그러니까 종류를 바꾸는 거야. 종류 바꾸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다중에서 뭘로 바꾼다? 다각으로 바꾼다. 근데 바꿔도 뭐예요? 단독이잖아. 변경 전도 단독이고 변경 후도 단독이죠. 이런 것들을 같은 호에서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차피 건축과 가면 건축물 대장에 단독주택이라고 써 있어, 용도가. 그럼 기재 변경 신청의 의미가 없죠?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그럼 여기 마무리 잘 하셔야 돼. 이게 2년 전에 답이었는데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이면 위로 올라가나 내려가는 거 맞지, 그지? 용도 변경은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래. 규모가. 그럼 용도 변경 끝났죠? 끝나고 나서 이거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뭐 요게 최근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오면 이거 나오겠지. 이거 7번. 나온 거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준용 규정이 6번하고 7번이거든, 지금. 자, 이 사람은 뭐만 했을 뿐이냐면 용도 변경만 했을 뿐인데 사용 승인도 받으래. 그럼 두 개 다 받는 거야.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모 얼마? 1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요. 건축사가 설계됩니다가 7번 아닌가 지금? 요거는 신고 대상만 버려야 돼. 무슨 대상만? 그래, 일단 동그라미 쳐야지. 비교를 해야지, 비교를. 그래야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500이에요. 다시 얼마라고? 500. 규모가 크다. 100이 아니라 500 이상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것 중에서 허가 대상이잖아. 500 이상이 되면 설계를 누가 하냐면 건축사 설계를, 설계 대상이에요. 설계 자체를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전이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8번 가면 뭐라고 썼냐면 마지막 체크. 이건 복수용도라고 나와, 지문에. 복수용도가 뭐냐면 하나의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쓰겠대. 그럼 복수용도로 하면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있다야.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가면 같은 시설군이 아니라 다른 시설군, 다른 시설군을 같이 쓴대. 쓸 수 있지, 그지? 대신에 이 다른 시설군의 용도, 복수용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거쳐야 돼. 뭐? 심의. 맞아. 같은 시설군 내에서 쓸 때는 심의 필요 없지만 다른 시설군 간의 용도를 복수용도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심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1종근생, 2종근생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로라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대표적으로. 근생 중에서 1종, 2종이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그럼 한의원 나오나, 지금? 치과의원. 이거 원이잖아, 원. 작년에 여기서 답 나왔잖아, 이거 작년에. 여기서 원자. 산후조리원. 여긴 없지만. 원자로 끝나는 거 맞죠? 몇 종이야? 작년에 1종근생 찾으세요라고 해서 여기 답 나온 거야. 원자만 찾아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그럼 여기까지 갔다 원자로 끝나네, 지금. 그게 몇 종이다? 1종. 탁구장은 A가 가요, 어른이가? 그럼 뭐, 다 가지, 뭐, 다 가. 애기들이 가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애기들이 가면 1종이야. 체육관, 우리가 체육도장 같은 거, 태권도장 같은 거 있잖아. 다 1종이야, 1종. 탁구장 이런데. 이건 500 미만까지 그래요. 자, 마을자 나왔네, 마을자. 마을자 나오면 마을 친근한 일종 관계 맞지?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정수장, 양수장까지 마무리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부 다 몇 종이다? 일종. 그러니까 이 종은 좀 떨어지는 거 맞죠? 최근에 얘가 많이 나오더라고. 서점. 여러분, 서점이 그 3년 연속 나왔어요, 사실은. 작년도 나왔거든, 이게? 지문으로 떴단 말이야. 그 서점은 일종이에요, 이종이에요? 물어보면 규모에 따라 달라져. 규모가 바닷면 약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이야. 그럼 반대로 1,000 미만이면 1종이라고 보셔야 돼. 1종이 될 수도 있고 2종 될 수도 있어. 규모에 따라서. 총법하면서 2종 맞나? 총법 빵빵 이렇게 쓰잖아. 땅땅 이렇게 쓰잖아. 사진가는 어떻게 해? V 이렇게 하잖아. 사진 찍을 때. 찰칵 해도 돼. 괜찮아. 몇 종이야? 2종. 편의점 있고 음식점. 식당 맞죠? 식당 가서 밥 몇 그릇 먹어? 두 그릇 먹어. 2종이야. 자, 그 다음에 동물병이나 동물미용실 이거 있죠? 이건 1종이 될 수도 있고 2종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다 쓰면 되겠다. 얼마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 돼야지. 이게 개정된 거거든. 300제곱미터 이상부터 2종이고요. 300 미만은 1종으로 집어넣으세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 2종이었거든. 그래서 동물병으로 멍멍! 그럼 2종 이렇게 했거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규모에 따라서 약간 좀 바꿔야 돼요. 독서실 조심하시고. 기원 조심하시고. 자, 독서실하고 기원 전부 다 몇 종? 2종. 나올 수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이 고시원 맞죠? 500 미만까지가 2종이에요. 500 이상이면 숙박입니다. 생활숙박이 됩니다. 숙박. 자, 안마실소, 요 2종 맞지? 그지? 안마원은? 원이니까 1종이지. 시수는 2종 맞죠? 노래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몇 곡 불러? 두 곡 불러야 돼. 몇 종이야? 2종. 이렇게 외우는 거야. 요 정도는 체크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18번 가볼까? 아니, 건축어가 신고 뭐 100% 나와, 100% 그냥. 싹 다 맞추고 오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논점만 싹 다 맞추고 오면 26개 이상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걸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안 나올 수가 없잖아. 허가하고 신고를 어떻게 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건축어가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전 결정 신청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세모 표시. 환지 예정지 나와도 세모 표시고, 일단 두 개만 외우고 가, 그러면. 환지 예정지도 지정할 수 있다. 사전 결정 신청도 할 수 있다로 끝내셔야 돼요. 하얀다 그러면 안 돼, 이거. 허가 대상 건물이고요. 동시 신청 나오죠, 그죠? 그럼 규모랑 용도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건축에는 심의도 같이 해달라 라고 동그라미 두 군데만 동시 나왔지 그지? 앞에 있는 거 안 바꿔. 동시 나오면 이따로 끝나야 돼. 없다 그러면 X. 그러니까 다른 것도 건축에는 심의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 신청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고 내려가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 지금까지 세 번 나온 거 본시험에서. 그게 똑같이. 그럼 이 사람이 사전결정 신청해서 통지를 받았어. 자, 통지를 받았다고? 자, 개별 통지하고 끝내요? 공고합니까? 유일하게 공고하는 데가 여기예요. 다른 사람 알면 뭐하다고? 배 아파. 공고하면 안 돼.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통지만 하고 끝나는 거지. 21층, 자, 예를 들면 15층짜리 업무실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통지하고 끝. 그러면 이 사람이 통지를 받는 순간 효과. 멍멍이 데리고, 도구. 멍멍이 데리고, 맞아요? 예, 네, 일단 개발 행여가 받은 걸로 봐. 멍멍이 데리고 어디 갈까? 산에 갔다가, 그렇지, 산책을 가는 거야, 이렇게 쭉. 세 군데만 가야 돼. 논에 갔다가, 하천 갔다 집에 오셔야 돼. 네 가지 허가를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라 그럽니다.
네 가지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 의제가 되는 거야. 사전결정 통지를 받는 순간 네 가지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야. 대신에 여기 산지점용 허가 있죠. 이거. 이거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보존산지 있지. 그지? 여기는 도시지역만 의제가 돼. 형광색 몇 줄. 그러니까 도시와 외지역에 있으면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산에 갈 때는 멍멍이 데리고 갈 때는 도시지역에만 돌아다녀야 돼. 외지역간 큰일 나요. 싸다기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의제되나 안 되나? 싸다기 쳐야지. 로드킬 때문에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딱 허가는 몇 가지만, 네 가지만 의제가 된다. 됐고, 멍멍이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 외롭다. 몇 마리? 두 마리가 2년이잖아. 2년. 두 마리 데리고 다녀야지. 두 마리 데리고 어디 가야 돼? 그럼 집으로 가면 안 되고 허가 신청 받으러 가야지. 뒤에 건축허가 신청하러 가는 기간이, 신청해야 되는 기간이 2년이에요. 다시 몇 년? 2년. 2년 이내 허가 신청 안 하면 효력 상실되는 거야. 사전결정 통지는 몇 년 동안 유효하다? 2년.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내려가서 허가권자 한번 내려가 볼까? 자, 이게 행정청인데 허가권자는 일단 이 앞에 있는 원칙에 나와 있는 자치시하고 자치도는 손대지 마. 어차피 혼자 다 하니까. 내지도 않아. 또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집으로 못 내요. 그럼 여기만 미치면 되지. 시장군수, 구청장.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 근데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여기 예외조항에 두 명이 더 있네. 누구랑 누가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도 사례형으로 나오거든. 사례형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특별시가 이렇게 있다. 한번 볼까? 특별시나 광역시 두 군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특별시에서 갑돌이가 자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5층짜리 건물 짓는다. 5층. 5층짜리 건물 짓고 연면적합계가 자 2만 제곱미터 건물 짓는데 그건 대형 건물이 아니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특별시 자 그 다음에 A구 이렇게 줄 거야 시험에 A구에서 건물 짓는데 그러면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 돼, 특별시장한테 가야 돼. 구청장한테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규모가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이때는 바뀌죠, 그죠? 누구한테 가야 돼? 특별시장한테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 건물 중에서 대형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는 특별시장한테 갈 필요 없어. 그대로 구청장한테 가면 돼. 맞나요? 그렇지. 그래서 요 얘기가 시험에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야.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가 10만 이상이거든? 또는이야,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층수가 맞거나 연면적합계가 맞으면 돼. 이걸 대형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특별시에다 건축할 때는 특별시한테 가서 허가를 받는 것이고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광역시한테 하는 거 맞죠? 자, 다만 이 대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장 창고는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럼 됐잖아, 정리. 여기에 누가 없어요? 그렇지, 도지사가 없어요 라고 대답해야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도지사는 자 바로 사전 승인권자 6번에 나오죠 지금. 네, 거기 있네 지금. 따로 있네. 따로 있을 이유가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승인권자니까 도의사 밑집어 놓고 승인의 동감을 쳐야지. 그러면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는 자가 누구냐? 시장군수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시장군수예요. 시장군수 두 명.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의사한테 찾아와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허가 내주라고 하는 건물이 세 개가 있다는 뜻이야 이거. 요 1번, 2번, 3번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거든 이게. 그러면 1번은 뭐 조금 전에 배운 뭐가 있을까?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 건물은 대형 건물 맞지? 이 건물에 대해서 누가 지금 허가를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거죠. 그럼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 찾아가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나서 허가해 주라는 얘기지.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장 창고는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어. 제외니까. 대형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는 사전 승인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번하고 3번은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저 2번 한번 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 2번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2번이에요. 이게 안 보면 금방 까먹거든. 그 여러분 지금 2번하고 3번은 누가 지정고시한 지역이야?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 맞아요. 도지사가 공고했으니까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는 거 맞지? 근데 목적이 달라 지금. 지정 목적이 하나는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 지문을 준단 말이야. 시험장 가면은. 이 지역 안에서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했다. 이렇게 나왔어. 지문에.
그, 요 안에 어떤 건물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사전 승인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규모가 맞고 용도가 맞아야 돼. 그럼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층 이상, 지금 외워버려, 이거. 또는,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맞지, 그지? 어, 맞아. 일단 규모가 맞아야 돼, 규모. 근데 규모가 안 맞았어. 그럼 싸다게 치고 와.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 맞았대. 3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된대. 그럼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안 되고, 용도가 맞아야 된다고. 용도가. 자, 몇 가지 용도죠, 지금? 아, 위수기 전화번호 011. 이게 외웠잖아, 우리. 위수기 전화번호 011. 이렇게 외우는 거지. 용도. 용도가 붙어 있어야 돼. 그 위수기 전화번호 011이 위락, 숙박,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용도가 없으면 X하고 오는 거야. 여긴 두 가지 요건을 찾아야 돼, 시험장 가서. 규모 맞고 뭐가 맞아야 된다? 용도. 그래야만 사전 승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번에 3번 가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완되지, 지금. 이 질문 준다니까. 여기는 너무너무 쉬워. 아까 자연환경 수리보는 몇 개 찾아야 돼, 가서.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몇 개를 찾아야 돼요? 두 개. 많지도 않잖아, 지금. 몇 개? 2개. 규모 맞고 용도 맞아야 된다니까? 몇 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됐는지 보시라고 와서.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하나 쳐. 그리고 용도도 위수기 전화번호 011 나오면 돼. 용도도 맞았대. 그럼 사전 승인 대상 되는 거 맞지? 두 개를 찾아야 된다고. 자연환경 수리를 보는. 근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하기 지정했다 이렇게 지문이 떴어. 그러면 규모는 필요 없는 거야. 뭐만 찾으면 돼? 위수기만 있으면 돼. 위락이나 숙박이나 무조건 사전 승인 대상 되는 거야. 위수기 알고 봤더니 뭐라고? 교주였어, 교주.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거 나온다니까, 시험에. 이거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지금.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공부를 같이 정리해야 돼.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으로 꼭 보고 들어가실 내용 중에 하나거든.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려갈게. 자, 여기서 건축 신고 대상이면 소규모 건물이면 신고 대상 맞지, 그지? 근데 1번 우리가 맨날 외웠어. 바닥 면적 합계 얼마? 85제곱미터 이내에 모여 증계제, 증축, 개축, 재축하는 규모가 얼마 이하면? 85제곱미터 이내면 이하지, 그지? 그 85제곱미터까지만 소규모로 보는 거야, 증축하는 규모가. 그럼 넘으면, 85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야. 됐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건 외우고 가셔야 돼. 여러분, 원래 건축물을 대선할 때 허가받는 거 맞죠? 대선하는 규모가 커요, 작아요? 커야 돼, 작아야 돼? 어, 작아야지. 소규모야지. 그럼 시험장 가면은 소규모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규모를 숫자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연면적 얼마? 형광색 몇 찍어놔, 이거. 이건 100% 나오는 거야, 100%.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하는데, 이 건물을? 대선한 무조건 신고, 이거는. 소규모 건물이니까. 미만이에요. 미만이에요. 그럼 200은 안 들어갑니다. 3층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 미만 플러스야, 플러스.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확실하게. 그 몇 층 미만? 3층 미만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건물을 대선한데, 그럼 요거는 소규모 건물을 대선하는 거 맞지? 그럼 뭐만 하면 돼?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선이야, 이것도. 대선. 대선은 원래 둘 중에 하나지. 규모가 소규모면 무조건 뭐지? 소규모면 무조건 신고인데, 그 소규모가 어떻게 된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이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근데, 대선하는 규모가 소규모가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연면적이 300일 수도 있지, 그지? 4층일 수도 있잖아. 이 건물은 허가 대상이 원칙이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소규모를 초과했으니까. 이 건물을 갖고 뭘 한대, 지금? 대선하는 거예요. 대선하는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냐면, 예를 들면 이 건물의 내력벽을 갖고 하게 되면 주거지구 가지고 하는 거 맞지, 그지?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선 맞지? 그때 수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수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선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다 되는 거야. 뭐 제발 좀 동그라미 좀 그만 쳐. 하나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다 똑같다. 이하 동문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면 대선인가 아닌가? 대선 맞지? 그러면 세 개 이상 수선했어. 그럼 네 개를 수선했어, 기둥을. 대선 맞죠? 허가 받아야 돼, 신고해야 돼? 신고하는 거죠. 수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 아, 기둥을 두 개를 수선했대. 그럼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기둥을 두 개를 수선했대. 그럼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대선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제발 좀 가르쳐준 것만 가서 배우고 가서 맞추고 오라니까 내가. 응용 좀 하지 말고. 이런 건 쓸데없는 응용이라는 거야 이게. 이건 일반 수선이야. 이건 규제 대상이 아니야. 그냥 하세요. 한대. 여기 좀 과격한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요거 3번 이해되셨나? 놓친 큰일 나 나와요. 올해 시험에. 여기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4번에 요거는 여기 신축이라고 쓰자. 신축.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면 무조건 신축으로 나와 시험에. 걱정하지 마. 신축으로 나오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집어넣어. 1층 40, 2층 20, 뭐 3층 10 이렇게 하면 다 더해. 그 더한 규모가 얼마 이하면? 100 이하면 신고고 100 넘으면 허가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높이 몇 메다? 3m 이내로 증축을 하는데 높이를 한계층이 증축이 안 되는 거 맞죠? 그럼 신고지 뭐야. 그 다음에 공장은 몇 호에 있어? 502호. 공장은 502호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규모 두 가지 요건 충족하면 돼요. 500제곱미터 이하면서 2층 이하면 됩니다.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 두 가지 요건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소규모 공장 맞지 그지? 신고되면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답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정확히 정리를 하시라고. 그래서 많은 걸 하지 마 지금은. 많은 걸 해도 기억도 안 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매년 나온다고 말한 게 작년도 이거 나왔지. 여러분 허가 대상 건물이면 착수가 2년 맞나요? 네. 공장은 3년이지만 일반적인 건물은 2년 맞지? 그건 잘 안 내. 허가 대상은 거의 안 나오고 이게 나온다고 신고를 했대 이 사람이 소규모 건물. 무조건 내는 거야. 6개월로 많이 나오거든? 그럼 X해야 돼. 그 신고하려면 착수가 1년 맞지? 그것만 기억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여력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돼. 요 숫자 요거 펠표. 마지막 점검차원에서 이 숫자는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6개월로 나오거나 이러면 X가 됩니다. 신관자는 착수 1년 맞죠? 됐고. 자, 그 다음에 가서 9번 한번 가볼까? 9번? 건축 허가에서 제한권자 나왔다. 제한권자. 밑에. 자, 그럼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국장 맞죠? 자, 국장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나 지금? 그렇지. 하나는 국토관리. 당연히 맞다. 국토관리는 국장이 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누가 요청해? 주무부 장관이 요청. 그러니까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네 가지 맞죠? 가장 중요한 게 국방이야. 두 번째는? 문화재. 그 다음에 환경. 하나 더. 국민 경제. 먹고 사는 거. 네 가지 사유 중에 하나로 요청을 하는 거지. 주무부 장관이. 그럼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국방산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죠? 그럼 국장이 요청받아 제안할 수 있다. 리마인드 꼭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시험 관시험 도지사도 제안할 수 있죠. 사유 두 개예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게임 끝. 그럼 지역계획이니까 지자체장들이 제안하는 거 맞지? 그 사유가 두 개씩 있잖아. 싹싹. 그 외워서 쓰라는 얘기 안 하니까 국토관리 나온다는 국장, 중무부 장관이 요청한다는 국장, 나머진 다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안할 수 있다. 그게 지역계획입니다. 그럼 제안했대요. 그럼 지역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특별시장관시장 도지사가 시장을 소청한테 허가 내주지 마 이렇게 제안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즉시 국장한테 보고해야 돼. 맞나요? 예. 네. 그럼 보고를 받은 국장은 뭘 명할 수 있지? 해제를 할 수 있다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특별시장관시장 도지사한테 해제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 100% 나오는 게 이거잖아 이거. 규제를 몇 년 동안 할 수 있냐. 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할 때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니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 앉혀가, 시험장 가서. 제한자 두 개 동그라미, 기자의 동그라미, 간자의 동그라미.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왜 외우고 다녀? 그냥 동그라미 앉히면 되는데. 100% 나온다니까, 이게?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지금. 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맞지, 그지? 그럼 2년 이내고, 1년에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매년 나오는 숫자, 이거 제일 중요한 숫자. 그 다음에, 자, 제한권자가 보세요. 국장이나 특별시행관시나 도의사가 뭐 했어요? 제한했죠? 본인이 공고 안 해. 본인이 공고 안 한다고. 그 제한한 내용을 허가권자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 그러면 공고를 누가 하냐면 허가권자가 해야 돼. 제한권자가 공고해야 된다는 뭐 해? 싸대기 치고 와. 제한권자는 욕먹을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한권자는 본인이 제한했지만 공고하지 않고 제한의 내용을 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럼 통보를 받는 허가권자가 지체 비를 공고해야 한다가 되는 거야. 마지막 점검차례에서 그걸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면적 산정 방법 가볼까? 19번. 자, 면적 산정 방법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여기서 답 나왔거든? 자,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땐 작년에 여기서 1번에서 나왔어. 올해는 여기서 나올 거야, 답은. 이런 건축 면적이랑 바닥 면적 두 개만 할 거예요, 제가.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으로 서인 부분의 수평 투명 면적인데, 나올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개거든? 이 글자가 뭐예요, 이거? 뭐 보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도 올 때 주차장 쭉 내려오시죠? 경사로 있지, 그지? 그 위에 있는 건물은, 그 부분은 건축물에게 산입하지 않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지 말고, 아, 건축물에게 산입 안 하는구나 하고 다 내려오란 말이야. 얼마나 멋있어. 그 다음에 지상층 중에서 일반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 통로, 건물 이게 두 개 있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두 개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 밑에 보행 통로로 쓰는 거 있지, 그지? 그럼 이 부분은 건축면에게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두 개만 해, 두 개만. 두 개만. 건축면적은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사실. 자, 제가 강조한 게 이겁니다. 바닥면적입니다. 막아놓고 쓰고 있는 부분의 중심선이지. 구획이라는 얘기가 막아놓고 쓰고 있는 부분을 말해. 그럼 우리가 있는 이 6층 건물 중에서 강의실은 일부를 막아서 쓰는 거 맞지? 요 부분에 바닥면적이 하나 딱 나오는 거야. 막아놓고 쓰는 공간마다 그 구획된 부분 하나씩 나오는 게 바닥면적이에요.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20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몇 개인지 저도 몰라. 막아놓고 쓰고 있는 게 10개면 10개가 나오는 거고 20개면 20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구획된 부분의 무슨 선? 중심선으로 쓰인 부분의 수평투명 면적인데 중요한 건 이거지. 구획이 없대네, 지금. 딱 가서 대입을 했더니 막아놓고 쓰는 공간이 없대. 이거 주유소 건물 맞나, 지금 이거? 여러분, 주유소 가면은 가운데 기둥 하나 이렇게 있지, 그지? 구획된 부분이 없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런 부분은 지붕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붕 끝부분부터 몇 메다? 1m를 이 안쪽으로 후퇴해서 수평 투명 면적으로 산정하면 되지, 그지? 왜 1m예요? 왜 1m입니까? 그 이거 하나 서 있잖아, 이렇게 일자 서 있잖아. 이렇게, 토요일까지만 해. 자, 노대라고 하는 게 뭐지? 발코니. 위, 저,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거는 일단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세요. 근데 전부 산입하지 마시고,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해서 노대 바닥면적 먼저 산정하시고, 노대 면적 나오겠지? 일부 일정 부분을 빼는 거야. 가장 긴 외벽이 B지, 그지?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 1.5. 곱해서 빼시라는 거야. 빼고 남는 면적만 산입하는 거야. 잘 나와, 이거. 산정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돼. 물론,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됐고.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자, 3번 가볼까? 1층이 뭘로 되어 있다고? 필러티면 기둥수에서 만든 거 맞지? 그럼 이 부분이 뭘로 쓰든 주차에 전용되건, 공중의 통행으로 쓰건, 차량의 통행으로 쓰건, 공동주택이 되건 상관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는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해야 한다는 X. 싸대기 치고 와야 되고. 여러분, 4번에 있는 승강기 탑, 계단 탑, 장식 탑은 주된 건물 아니지, 그죠? 옥상 위에 있는 탑들이잖아. 부수적 건물이지? 산입하지 마세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층고가 몇 메달에 지금? 다락이야, 다락. 1.5m 이하면 산입 안 해. 경사진 형태면 몇 메다? 1.8m 이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 쭉쭉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데 지상층에 올라와 있는 기계실, 전기실, 외우지 말고. 어린이터 종용인사 이렇게 주면은 생활 폐기물 보관인사 이렇게 주면은 얘네들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개념 맞죠? 따라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까? 리모델링이 또 그냥 빵초. 공포에서 리모델링 나와. 규제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해요. 중간에 보지 말고. 완화하니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나 혼자 하는 느낌인데? 어, 좋아. 자, 가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용전율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뭐가 되는데? 제외. 그럼 요거잖아, 이거. 그럼 얘네들은 원래 연면적에 포함되는 개념인가? 잠깐 쉴까? 자, 용전율은 이거잖아, 이거.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지. 그럼 얘네들이 오른쪽에 있는 거 4개 있잖아, 4개 지금. 4개 아닌가, 이거? 예를 들면 지하층이 있어. 얘네는 지하층은 원래 연면적에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연면적이 뭐예요? 바닷면적 합계잖아. 지하층 포함시켜야지, 왜 제외시켜? 근데 뭐 할 때만? 그래, 용전을 산정할 때만 뺀다는 얘기야. 아, 자, 그럼 생각해봐. 원래 연면적에서 빼. 근데 용전을 산정할 때 또 빼? 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는 포함되는 개념인데, 얘가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뭐 산정할 때. 아, 용전을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정확히 해야 돼. 무조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야. 원래는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용전을 산정할 때, 요거, 계산할 때, 연면적 필요하지, 그죠? 여기서 4개 빼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이거 서비스 면적으로 준다는 얘기 맞지? 많이 설치해서 이런 뜻이거든.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봐. 그대로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그럼 4개가 버릴 수 있어야 돼. 땅땅땅땅. 지하층은 용도불문하고 제외하는 거 맞죠? 지상층으로 올라가 볼까?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제외되는 거 맞지? 그 다음 피난 안전구역 면적 제외하죠? 마지막. 대피 공간 면적까지 해서 몇 가지? 4가지는 제외하는 거야. 나와 100%. 틀리면 안 돼. 마지막 점검하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몇층짜리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층의 명확하지 않대. 그럼 아까 우리 했잖아. 몇 메다? 4m마다 한 해층으로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수 있지, 그지? 그러면 가장 많은 층수, 뭐 가중 평균 그러면 다 싸다기 치고 와. 가장 많은 층수가 이 건물의 층수가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건축협정이 20번째 논점인데, 자, 건축협정이면 일단 체결했던 거라 밀쳐봐. 협정을 체결하는데, 그럴 때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전원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거만 믿죠. 그러니까 소유자면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상권자 전부 다 포함해요, 제외해요. 권리가, 권리관계 갖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야. 그럼 여기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의 동의도 필요해.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상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일단 체결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반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보세요. 건축협정을 체결하려고 딱 협정서를 갖고 들어가서 인가받으러 갔어. 근데 두 개 이상이 걸쳐있대.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가 두 개 이상이 걸쳐있대. 그럼 누구한테 가서 인가를 받느냐 이런 얘기잖아. 이때는 과반. 다른 거 손대지 말고 과반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안 나오면 X야 그냥.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폐지. 요거 엄청 중요하지, 폐지. 여기 폐지할 수 있지, 그지? 전원의 합의예요, 과반수야.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결할 때 빼고는 다 과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자 폐지할 수 있고 폐지할 때도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 전원의 동의라고 바꾼다는 얘기지. 그럼 X하고 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통합적이요. 통합적은 얘가 중요해. 건물마다 자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국의 전문 협의를 대상으로 통합적이 하는 거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건조한 부대찌개 이렇게. 부대찌개 이렇게. 맛은 없겠다, 그지? 부대찌개가 건조한 부대찌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여섯 개 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본질이거든. 건, 건폐율. 조, 조경. 부, 부설주차장 설치. 대, 대지와 도로. 지, 지하층. 개, 개인 하수처리 설치 기준. 여기 여섯 개잖아, 이거. 마무리 점검 하고 들어가셔야지. 건축협정은 올해 0순위에요, 여러분들. 결합건축이 잔여에 나왔거든? 올해 또 안 나와, 절대. 잔여에 나왔다고 막 별표하고 다니면 안 돼. 그건 매년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다른 거 낸다는 얘기지. 그 중에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얘입니다. 준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얘는 따로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얘의 본질이 뭐냐? 통합적용입니다. 통합적용 대상이 뭐냐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런.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면 건축협정 유지기간은 몇 년이지, 여러분들? 아, 맞아. 20년이 지난 후에는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안 된다는 얘기지. 20년이 뭔? 지나고 나서 가능하지. 특례를 적용해줬는데 20년 동안 써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짐은 몇 개? 짐은 몇 개? 다섯 개. 1, 2, 3, 4, 5 아닌가 지금? 지금 다섯 개 만들어주잖아 지금. 여기서 이 안에서 답 나온다고. 이것만 확실하게 외우고 가자 이런 얘기지.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1번 한번 가볼까요? 용어 정의. 그냥 끝낼까요? 여러분들 이거 다? 어? 쉬었다 하자고? 아니, 얘기를 하세요. 힘들면. 아니, 얼마 남지도 않아서 그냥 해버려, 그냥. 저 조용히 화장실 가셨다 오신 분은 갔다 오시면 돼. 자, 주택법. 몇 문제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아직도 많이 나와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곱 문제 나와. 다섯 문제 맞죠? 제가 올해는 말씀드렸잖아. 국계법, 도계법, 주택법 무조건 고득점 하셔야 된다고. 주택법이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거든? 근데 2년 연속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올해는 평범하게 나올 거야. 건축법은 뭐 사이드가 워낙 많으니까 커버할 부분만 커버하고 그냥 기본 연습을 마치고 오시고, 주택법은 어차피 우리가 배운 데서 나와요. 근데 벌칙을 내면 저도 방법이 없어. 벌칙을 내면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야.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어. 한 두 개 정도는 사이드에서 내면 그냥 찍고 와, 예의상.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개 정도 중에서 문제를 풀고 오면 돼. 그건 싹 다 맞춰야 돼. 그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만 뽑은 건데, 여러분 주택법도 매년 나오는 게 용어정이 매년 나와요. 근데 많이 나오면 두 개가 나오거든?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절대. 여기서 X가 되면 큰일 나는 거야. 동그라미로 시작해야 돼. 그 중에서 올해 0순위가 얘야, 얘. 얘가 답으로 나와, 국민주택. 그래, 국민주택은 제가 문제를 동영 같은 모의고사를 내서 풀어보면 다 맞춰요, 거의. 물론 틀리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맞춥니다. 그럼 국민주택은 어렵지 않다는 뜻이지. 나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 1번 또는 2번이에요. 그러면 1번에 해당되거나 2번에 해당되면 국민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누가 지어야 돼? 건설을 누가 해야 돼? 공공이 지어야지. 4명 중에 1명. 그래서 국가, 지자체, 토지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을 해야 돼요. 공공이. 요 4명을 공공사업체라고 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다 이미 외웠잖아. 전용면적 얼마? 그럼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했대. 그럼 얼마나 쉬워. 공공이 지었고 85 이하로 지었어요. 라고 나오면 국민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대답하면 되잖아. 100%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리면 안 되죠. 자, 물론 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기 아닌 읍면적은 얼마까지 가능하다? 100. 근데 100은 많이 안 나와. 수도권 아니다 짓는 경우를 주로 물어보니까 85 이하를 기준적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민간이 건설했대. 공공이 안 지었대. 여기 4명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건설한 거야. 그럴 수 있지, 그지? 그 전용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었어. 국민주택이 아니야.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아닌 건 맞지, 그지?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돼. 여기는 누가 짓는지를 보는 게 아니야. 어떤 돈으로 짓느냐 이거예요, 지금. 공적 자금입니다. 그럼 민간도 공적 자금 지원받아 지을 수 있지? 그럼 국민주택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자금이거든, 이거, 여기.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정확히 하나라도 정확히 하려고. 이건 완벽하게 내가 어떤 형태가 나와도 다 풀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국가에 있는 돈 갖고 건설했대. 누가 짓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그지? 지자체에 있는 돈 갖고 지어서 그럼 공적 자금을 지은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주택토지 기금도 공적 자금이잖아. 여기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내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그럼 민간이 지을 수도 있고 국가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지을 수 있지. 전용면적을 얼마로. 그럼 국민주택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국민주택이 맞지. 그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뭐야? 민영주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영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 거야. 확실하게 정리, 퍼펙트하게 정리하시고. 그럼 내려가서 도시형생활택은 일단 여기다 동그라미를 채워야지 나오면. 도시형 세 글자 맞지? 아, 그럼 300세대 미만이지. 뭐 이게 제일 중요해. 일단 이거 하나 외워요. 여러분 300세대 미만이면 299세대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300세대 안 들어가. 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되고 도시에 건설하면 되겠죠? 그렇지. 땅, 땅, 땅. 세 가지 건을 모두 갖췄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세대수가 제일 중요해. 300세대 미만. 확실하게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 중에서, 자, 준주택 있지, 이거. 이거 매년 나오네, 이거. 온옥이다. 온옥아 기어간다. 어디로? 준주택으로. 온옥아 기어간다. 온옥 알잖아, 지금. 스케이트 선수. 반칙 많이 하는 선수 있잖아. 반칙하다 지가 넘어져서 기어가는 거야. 준주택으로.
네 가지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준주택 하시면 돼.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네 가지밖에 없어요. 오너가 기억한다, 준주택으로. 해서 외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용어정에 계속 가볼까? 별개 주택단지. 가성비 엄청 높은 거. 딱 두 개만 외우고 갈까? 여러분, 하나의 단지로 딱 만들었는데, 일반 도로가 지나갔어. 단지 사이로. 20m 이상짜리가. 그럼 단지가 분리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개 단지가 되는 거야. 몇 m 이상? 이거 외워야지, 이거 앞에 있는 거. 왜 20m냐면, 일자에서 아래니 확 빼버려. 일자 남지? 20m, 그래서. 금방 해요, 이거. 그 다음에, 하나 도로 더 있잖아, 이거. 무슨 도로 있어? 시험에 이렇게 준다니까? 도시, 계획, 예정, 도로. 여덟 글자 맞지, 그지? 8m 이상. 외울 것도 없네, 그냥. 보자마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끝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제발 좀 맞추고 오세요, 가서. 두 개 가지고. 자, 간선이 뭐야, 간선? 그렇지. 자, 이거는 연결시키는 시설에 대한 미치구나. 그러니까 도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도로,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랑 밖에 있는 도로 있지, 그죠? 걔네 연결시키는 걸 말해. 그래서 반드시 연결시킨다는 단어가 나와야 돼. 그게 없으면 싸다기 치고 오면 되는데, 자, 플러스 알파에서 연결시키는 시설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간선으로 오는 게 세 개 있지, 그지? 뭐 메고 다니라고? 가스통 메고 다녀, 단지 안으로. 가스 들어오잖아. 두드듯이잖아.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세 개. 가스통 메고 다녀. 토일까지만 기억해, 그냥. 가스, 통신, 난방. 걔네들은 단지 안에 있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여러분, 공구 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하나의 단지야. 공사만 따로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두 개만 따로 할 수 있어. 착공 신고는 사용 검사. 나머지는 따로따로 못하고 딱 두 가지만. 공사 시작할 때 109 먼저 시작할 수 있지, 그지? 109 먼저 하겠다, 착공신고. 그리고 209 할 수 있지? 착공신고랑 사용검사 두 가지만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데, 요거 외웠나봐요. 109, 209 나누면 공급별 세대일 수 있지, 그지? 03이잖아. 03이. 공급별 세대수는 몇 세대? 03이니까 300세대 이상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9하고 209 나눌 때 경계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몇 메다 이상? 6m 이상으로 분리시키면 되지. 그럼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 그렇지.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109 300세대, 209 300세대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지. 그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급별로 주택건설 공급할 수 있다. 퍼펙트.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2번 가볼까? 자, 밑에 매도청구 나왔다. 매도청구. 여러분, 매도청구가 두 가지 있는데 올해는 얘를 좀 잡아. 주택소유자의 매도청구. 그럼 여러분, 주택소유자의 매도청구가 나오면 이거 누구 떠올라야 돼? 누구한테 하는 거죠? 갑돌이 그래, 그냥, 갑돌이.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가자, 우리. 자, 이거 주택소유자가 입주를 했어. 사용검사 받은 다음에 입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돌이가 나타나서 소송 제기해서 그 대지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뺏어간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갑돌이가 소유권 회복한 비율이 전체 면적의,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면, 주택소유자가 갑돌이한테 매도청구 행사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이 주택소유자가 갑돌이한테, 실소자한테 매도청구 행사할 수 있죠. 일단 숫자 외워야 돼. 그러니까 매도청구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갑돌이가 소유권 회복한 비율이 5% 미만일 때만 된다. 맞나요? 그 소송 제기할 때 대표자 있어야 되겠지? 대표 나이 몇 살이야? 43살이야. 43살. 43살. 맞죠? 가격은 다 무조건 매도청구는 무조건 똑같지? 시가. 뭐 다섯 개만 해, 다섯 개만. 숫자 이거. 송달기간 몇 년? 2년. 끝났다. 더 할 것도 없다. 어차피 이 안에서 답 나온다. 이것만 기억해라. 여기서 실수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대신에 오른쪽에 여러분 주택조합 나오죠, 그죠? 주택조합은 좀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어차피 나오니까. 그 주택조합 그러면 일단 원래 지역 주택조합이 있고 조합이 세 개 있거든. 지역, 직장, 리모델링. 얘네들 전부 다 설립할 때 뭐 하지? 조합은 인가 받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인가가 의미가 없어요. 신고가 의미가 있어. 유일하게 신고가 다른 법에는 조합 설립할 때 신고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거든. 병행할 때 신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인가 최초로 받을 때 신고하는 경우는 없어. 주택법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지. 주택법만 있으니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가도 받고 신고도 하고 다 정리한다고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자 신고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인가받는 거거든. 나머지가 뭐가 중요해? 나머지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이 목적이 얘만 딱 뽑아야 돼. 무슨 조합?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동그라미를 쳐야 돼. 자, 그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직장 국민특을 공급받고자 설립하는 직장주택처럼 나와요. 선택 빨리 해야 돼. 이 조합은 인가받아야 돼, 신고해야 돼. 그렇지. 이걸 인가로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그럼 X 한단 말이야. 요거의 키워드. 신고하고 설립하는 거지 인가받을 필요 없다. 규제를 완화시켜주니까 신고 대상이다. 다만, 자, 이때 신고하고 설립이 됐죠? 그럼 조합원은 누구의 하나지? 그러죠. 형광색 몇 줄? 무주택자가 난다. 자, 무주택자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됐고. 내려가서 주택 우선 공급 그러면 리모델링 버려. 지금 단계에서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역과 직장은 내 집 마련 목적이 있지, 그죠? 그럼 건설하면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가 선입이 되지만, 리모델링은 집이 있잖아.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리모델링 나오면 사다기 침대. 두 가지 원만 들어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하잖아요. 그럼 건설할 예정 세대수가 있어, 없어? 아, 있지. 주택 건설 한다니까? 예를 들면 2000세대 짓겠다? 거기에 반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돼. 50% 이상이 조합원 우선돼야 돼. 그리고 최소 몇 명? 20명. 나와,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산정할 때, 임대주택 포함이야, 제외야? 그렇지. 제외 동그라미 치겠지. 꼼꼼히 다 봐야지, 이런 것들. 그래야 답이 명확히 보인단 말이야. 대충 하면 안 돼. 명확하게 하셔야 돼. 됐고. 자, 그러면 4번은 제가 동영에서 엄청나게 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일반적인 출석 요건은 직접 출석 요건의 100분의 10 이상 맞죠? 100분의 10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출석 요건이 강화되는 걸 안다는 거지. 여기는 지금 100분의 얼마? 동그라미 있죠. 그만큼 중요한 사이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택법은 뭐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아이, 뭘 이렇게 어려워. 그냥 머니 동그라미 쳐, 이렇게. 머니 나오면 전부 다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원 선임임 중요한가요? 아, 임원은 엄청 중요한 거야. 임원 선임임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대행자 중요하지? 시공자 다 중요하잖아. 다섯 개만 정리하면 돼, 일단. 여기 있는 거 정도로 외우고 가란 얘기지. 그것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자, 급박할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금요일 날 정도 보고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지. 오늘 월요일이니까. 왜 금방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법을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하시는 분은 잘못하시는 거야. 왜 월요일 날 화요일 정말 밤새 막 했어. 토요일 날 기억이 안 나네.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 가까이 하셔야 돼. 가까이. 자, 주택조합 가면은 여러분 충원 가능 사유 있지, 그지? 세 개만 할까? 일단 사망이면 무조건 충원할 수 있나? 네. 무조건이야, 무조건.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간에 보지 마. 맨 끝에 충원할 수 있다 나오면 동그라미 없다 라면 X. 그 다음에 무자격으로 판명됐대. 그럼 이 사람은 원래부터 투명인간이었잖아. 원래 자격이 없었잖아. 네. 무조건 충원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거.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이 조합으로 우선돼야 되죠. 그럼 한 명이 탈퇴했어. 얼마 미만 됐어? 50 미만. 무조건 충원할 수 있다. 세 개만 하면 돼. 그럼 이 안에 답이 있어.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추가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충원한단 말이야. 나중에 들어온 사람 맞죠? 요거 주고 자격 요건 판단 시점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그 사람 자격 필요하죠? 기준점 언제입니까? 형한 세밑줄. 조합설인가? 신청일. 퍼펙트를 해야지. 그리고 추가 모집 되면은 변경인가 받아야 되잖아. 아, 그건 언제까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 그렇지. 이 두 개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거. 이 안 보면 까먹는 거 안 보면. 그러니까 자주 보란 얘기야.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핵심이니까 계속 보셔야 돼. 그럼 내려가서 자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사업하는 거 맞죠? 그럼 조합사를 인가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해야 돼? 신청. 두 글자 맞지, 그지? 몇 년이요? 2년. 왜 틀리는 거야? 다 맞아야지, 이거. 그렇게 맞춰가서 신청을 2년 이내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계속 가서 가입 철회 9번. 요것도 빡세로 나올 수 있어. 딱 세 개만 애우한다. 일단 갑돌이가 조합에 가입했다 철회할 수 있나? 네. 며칠? 지금 외워요. 이건 가까이 두라 그랬어. 금요일 한번 더 봐. 30일 외우고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 모집 주체가 돈이 없지, 그지? 예치견의 장한테 반환 요청해야 되잖아. 며칠?
7. 이건 무조건 숫자로 하는 거야? 100% 숫자로 하는 거야? 숫자 아니면 물어볼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반환 요청 받았죠? 그럼 며칠 이내에 반환해야 돼? 10일이야. 땅, 땅, 땅. 세 개 외우는 거야. 30일, 7일, 10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아직 안 나왔거든. 박스형으로 주택법이 나오니까 준비했다가 이 정도는 다 맞추고 오란 얘기예요. 여기는 됐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사업 종결인데 이것도 신설되고 아직 안 나왔거든. 이제 마무리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 모집을 먼저 합니다. 그럼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됐대.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조합원 모집했잖아. 그치? 모집 신고 수리되면 인가 받으러 가야지, 인가. 여기 인가에 동그라미 쳐야지. 그, 요 기간이 몇 년이지? 아, 2년 맞아. 그럼 요게 나온다는 거야. 딱 2년죠. 다 손대지 말고 지금 동그라미 저랑 똑같이 쳐. 모집자, 신고가 수리가 됐다, 신고했다. 그럼 인가 받으러 가야 된다. 그 기간이, 인가 받을 기간이 2년인데 못 받았대. 그럼 종결할 수 있나? 아, 사 끝낼 수 있어.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이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의결이 되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종결합시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종결되는 거야. 왜냐면 더 진행돼봤자 피해만 입어. 기간이 늘어나면 여기서 끝낼 수 있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럼 주택자이 만약에 조합설의 인가를 받아야 될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그럼 받았대, 그래서. 그럼 여기선 종결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뭐 받아야 돼요? 조합설의 인가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승인. 아까는 신청이었고, 이건 받는 거야. 아까 신청은 2년이었지. 받는 기간은 3년이야. 맞아요. 못 받았대, 근데. 그럼 여기서는 해산 여부를 결정하면 돼. 조합 해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요게 하나의 박스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요게 기억번호로 이렇게 가로놓기로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 3분의 2 있지, 이거. 요거 니은으로 물어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디귿으로 요거 물어볼 수 있지. 몇 년? 3년. 한 문제 구성돼야 안 돼요. 됩니다, 충분히. 이게 박스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법이기 때문에 이형으로 마지막 점검해서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냥 훅 하면 안 돼.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한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점 24번 가볼까? 자, 24번 가면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 100% 나온다. 100% 맞춘다. 여기 있는 건 별표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다 나오는 거니까 그냥 다 맞춰. 뭐 여기 27개밖에 없는데 별표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이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자 토지주택공사에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건데 다 하지 마. 그냥 한 명만 해. 현재 사업체가 토지주택공사면 무조건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지? 국장. 두 군데 동그라미 쳐. 그리고 국장이 뭐 한 지역? 지정 고시한 지역이면 무조건 국장한테 받는 거 맞죠? 그럼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 두 개만 외우고 가란 얘기야, 지금. 첫 번째 사업체가 누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오면 무조건 국장 나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는 거야. 두 번째는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도 국장한테 받아야 되겠지. 이거 외웠나 볼까, 이거?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 시험을 받았어. 며칠? 이거 외워야 되고.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60인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3번에 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병행한대. 자, 근데 무슨 병행이라고 인정해줘요? 경미한 병행이면 승인받을 필요 없지. 자, 여기서 논점은 여기야. 사업 주체가 논점이야. 4명 나와야 돼, 4명. 자, 여기 형광색 밑줄 그었습니다. 이거 공공일 것, 공공일 것.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나와야 돼. 그럼 이게 공공사업 주체라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야. 사업비 20% 범위에서 증가. 이건 안 바꿔요, 거의. 주는 지문이야. 자, 그 다음에 대지면적 20% 범위에서 증가. 또 조심할 거는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면 큰 틀이 안 바뀌겠지. 큰 틀이 안 바뀐 다음에 도로 선형 같은 거, 모양 같은 거 바꾸는 건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이때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논점이 이 앞에 있는 지문이 아니라 얘가 논점이라니까. 왜 이건 변경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공공사업 주체니까요. 만약에 여기 누가 나왔다면, 민간이 나왔다면 이 똑같은 지문 나왔지,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 변경 승인 받아야 돼. 민간은 자 사적 이익만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경매사업을 인정하지 않아.
요게 논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네 명 나와야 돼, 네 명. 병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네 명 중에 한 명이 나오면 돼. 국가, 지자체, 토지택권사, 지방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주택조합 나올 수 있나? 아니, 나올 수는 있잖아. 뭐가 안 돼. 내면 내는 거지, 그냥. 주택조합 낼 수 있지. 그럼 병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오시라고. 오케이? 예,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요거 체크를 꼭 하고 가세요. 표본자 보여. 주택법에서 그래. 표본, 표준은 무조건 국장이야. 주택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건 다 손대지 말고 토지택권사 이런 거 밑줄 긋지 마. 그냥 글자 딱 읽다 보니까 아, 표본자가 보이더라. 그럼 표본 설계도서 보이죠, 그죠? 그럼 누구 나와야 돼, 누구? 국장은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빵 치네. 아, 제대로 나왔네. 국장한테 제출해서 승인받을 수 있다. 그 앞에 있는 건 손대는 거 아니야. 표준, 표본 나오면 앞에 안 바꾸거든요? 그러면 국장이 나왔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시도사 나오면 X 하면 돼. 이걸 시도사로 바꾼다고. 표본자가 나오면 국장 나오는 거 맞지? 됐고. 착공신고 받았대. 사업객 승인권자가 승인 내줬어. 공사하겠대. 착공신고 들어왔어. 30일, 20일. 동그라미 치고 체크. 수리 여부를 통보하는 거 맞죠?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이제 6번, 7번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다 싹 다 기억하고 들어간다. 그 여러분, 아까 건축법은 건축 허가받은 자는 착수가 2년이고 신고한자는 1년이었잖아. 지금 주택법이잖아. 5년이야, 그냥. 그러니까 사업객 승인받으면 5년에 공사 시작해야 돼. 근데 2009만 2년 이내 공사하면 돼요. 맞나요? 이거 매년 나와, 매년. 자, 2009만 2년 이내 공사하면 된다고, 시작하면 된다고. 2005를 따로 물어봤을 때만 2년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5년이야. 근데 문화재가 발굴됐대. 공사 중단되는 거 맞지? 연장할 수 있어. 연장 몇 년? 1년. 맞아. 이것도 엄청 중요한 숫자야, 이건. 연장만 다 벌써 답 나온 게 두 번 나왔거든? 한 번 2년 나와서 X, 한 번 3년 나와서 X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요거 나왔어요, 요거. 뭐 나왔어? 취소란 단어 나오지, 그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가 방금 전에 사업객 승인받은 착수가 몇 년이지? 5년에 착수하라고 했는데 착수 안 했대. 그러면 사업객 승인권자는 사업객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2009는 취소 못하죠. 맞아. 2009는 1009가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잖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두 개 묶고. 이건 전제조건이 분양보증을 받지 않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3번은. 그럼 2번은 뭐냐면 대지소유권을 상실했대요. 사업주세가.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없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자 부도가 나서 공사료가 뭐 하되? 불가능하되. 책임질 사람이 없대. 분양보증을 받지 않았대.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꿈속에서도 할 수 있다야. 주택 보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내 생각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얘네가 전부 다 나오면 할 수 있다. 취소는 그래. 공식을 만들어 들어가.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럼 내려가서 분상제 가볼까? 분상제.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도 가능성이 높은 것만 지금 뽑은 거거든요. 그 지문 5개 있을 거야 지금. 거의 지문이 5개씩 나왔을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뭐가 되는 거? 제외. 제외 동그라미 쳐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하죠. 도시형생활태근 규제를 완화하니까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두 번째, 관광특구 나오죠. 숫자 왜 했나 볼까? 요 안에 건설하는 규모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공 무슨 사업이야? 재개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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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시면 돼. 혁신지구 재생사업 중에서 면적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소규모는 규제 안 하니까. 그래서 1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야. 적용해야 한다는 맥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분양가는 이거 작년에 나왔네. 이거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택지기 플러스 건축이 맞다. 건축비 맞다. 다만 반값 아파트 있지 이거. 뭐 만들어 봐. 그렇지. 건축비만 해당되는데 작년에 나왔잖아 이거. 틀린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건. 건축비만 갖고 분상제 적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공시고 또 나왔어요. 이것도 분양가 공시. 누가 하냐 이거 항상 물어봐. 그러면 택지를 두 개로 나눠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처럼 공공택지면 누구 하는 게 맞아요? 사업체가 하는 게 맞지, 믿으니까. 근데 공공택지, 외이택지는 민간택지 맞죠? 그럼 사업체가 못하지? 그럼 누가 해야 돼? 시장구청장이 공시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주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지. 자, 공시할 때 간접비 포함돼지 해야 돼. 왜 지어야 되겠어요?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지. 뭐, 인건비 같은 거 다 얼마 포함된다라고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 체크를 좀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지 마세요. 주택법에서 A라고는 어떤 지역들을 지정하는 자는 전부 다 국장입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되건 조정대상 지역이건 전부 다 누구만 지정하죠? 맞아, 국장만이야. 어디만 시도세가 들어가? 2ER 중에서 2자 들어가지. 그거 빼고 나머지는 국장만 지정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또한 국장만이 지정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보면 12개월 동안 본데 대상 지역이야 이게. 12개월 동그라미 쳐. 치고 2자 갖다 써. 두 배네 지금. 중간에 이거 바꾸겠어. 안 바꿔. 걱정하지 말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다. 그럼 분양가 상승률이 높아요? 낮아요? 두 배를 초과했잖아 지금. 그럼 분양가 잡을 필요 있잖아.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봤더니 매매 거래량이 몇 퍼센트 이상이래? 20. 사고 팔고가 늘어났죠? 가격이 오릅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중요하지. 얘는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 청약 경쟁률. 몇 개월 동안 봐? 2개월 동안. 무조건 하고 가야 되고. 자, 일반적인 청약 경쟁률 얼마 초과했지? 5대 1. 구미택 규모는 수요가 더 많지? 10대 1을 초과했다. 그럼 여기는 수요가 많은 지역 맞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겠네. 그럼 이 지역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고 지정할 수 있다로 하시면 돼.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보고 들어가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5번에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 여기다 동그라미 쳤어야지. 여러분, 주택법에서 뭔가 설치하래. 누가 해요? 여기 세 명. 여러분, 잘 보세요. 표준 표본 나와, 누가 나와야 돼? 취소 나오면 할 수 있다지. 뭔가 설치한대. 누가 해야 돼? 시장구조구청장. 그건 공식이야. 주택법만 갖고 있는 공식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 하나씩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도 키워드가 설치하는 거 맞지? 그럼 세 명 나오는 게 맞네. 시장구조구청장이 설치하는 거 맞고 기간만 체크하면 돼. 며칠? 20일. 얘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6번 가볼까? 투기가를 지고. 아, 드디어 나왔네. 지정권자 누구? 그렇죠. 투자에 동그라미 치면 되지. 두 명 맞죠? 국장이 있고 누구 있어? 시, 도지사 있는데 이때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의견 듣는 거 맞지, 그지? 여기가 별표가 되어야지.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야 돼. 이게 포인트야. 따라서 누구랑 협의해야 된다? 국장. 별표. 유의견 남았잖아, 아직. 토요일까지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일반적인 절차랑 달라.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얘네거든요. 투기가 지구 지정대상 지역은 아까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할 때 했지 이거. 자 봐요. 청약경유를 2개월 동안 맞지 그지? 얼마 초과하지? 5대 1 초과 맞고 구매택 규모는 10대 1 초과했잖아. 그럼 여기 수요가 많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 가격이 막 오르니까. 그 다음에 분양 실적이야. 분양계획이나 분양 실적이 자 지난달보다 얼마 이상? 30이에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 나오면 싸다기 쳐. 그럼 공급이 줄어들었잖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그럼 이 지역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투기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 전국평균 뭐예요? 이하지 이하. 초과 그러면 안 되지.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평균 이하면 집 없는 사람이 많잖아. 아, 그럼 수요자가 많다는 뜻이야. 그럼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지정할 수 있지. 물어본다니까. 이거 틀리면 직무유기해.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투기할지로 지정했어. 그리고 자 여기를 계속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해야 돼요? 유지를 할지 해제할지 재검토해야지. 반기 맞죠? 그죠? 누가 해야 돼? 국장이 하는 거야. 국장. 시도의사 그러면 X야. 자, 재검토는 국장만이 하는 거고 반기마다 해야 된다. 개정된 과정 안 나왔으니까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 여러분 전매 제한 투기할지구에서는 전매 제한 받는 거 맞죠? 전매 제한 대상에서는 유일하게 제외되는 게 이거예요. 상속뺀 나머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리하시고. 자, 전매 제한 기간 그러면 이거 개정됐잖아 이번에.
자, 기산점 언제? 여기 밑줄 그으면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이 돼. 이때부터 전매할 수 없어. 자, 수도권은 몇 년?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아, 이거는. 하나씩 외우지 말고. 자, 수도권은 몇 년?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이에요. 1년 동안 전매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지막으로 27번은 그냥 편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자, 제목이 뭐냐면 전매 가능 사유야.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2ER 지구에서는 수도권은 몇 년 동안? 전매 못 하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발령받았대, 이렇게. 제주도로. 그 처자식 모두 데리고 가는 거야. 세대원 전원이 가는 거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은 생계 목적으로 가는 거 맞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전매할 수 있어, 없어? 전매 가능해. 근데 이 사람이 서울 특별시에 있다가 경기도로 왔대. 출퇴근하면 되지, 그지? 전매 못해.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야. 이거 개정되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수만 안 하면 되거든요. 이거 정리.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밑에 있는 사람들 전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대신에 토지주택공사한테 뭘 받아야 돼? 그 동의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 받아야 돼. 동의해줘요. 왜냐면 토지주택공사한테 동의 받는 이유는 이 사람이 동의 받아서 이 주택을 뭐 하는 거야? 팔고 하는 거잖아,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사거든, 이거를. 그래서 누구한테 동의받으라는 얘기야? 토지주택공사. 그럼 토지주택공사가 동의를 해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잖아. 그래서 투기세력한테 파는 걸 막기 위해서 해당 주택, 이 사람이 전매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이거 상속이면 뭐 찾아야 돼요? 아니, 전원만 찾아. 다른 거 하지 말고. 눈을 떠, 눈을 떠. 자. 그 다음 3번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뭐 하거나 이주. 전원이 이주해서 떠났어. 전매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체류는 두 글자 맞지? 네. 몇 년 이상? 2년. 2년 이상이에요. 두 글자니까. 2년 이상 체류하다 온다. 전매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혼은 국가도 못 막지, 그지? 네. 배우자한테 이전할 때 전매할 수 있고. 그 주택이나 지위에 뭐예요?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한대. 공동명의로 바꾼다. 전매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공매나오면 전매할 수 있지, 그지? 이거 틀리면 직무유기야, 이거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는 실직, 파산, 신용불량이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뭐 추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이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주택을 뭐 했대, 지금? 아니, 전매를 하고 떠나잖아, 지금. 그럼 이 주택은 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되잖아, 지금.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 이게. 연결시키면 돼.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줄. 분양가 상한제 전용주택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 두 가지는 주택 상태로 공급하는 거 맞죠? 어차피 전매 제한받는 주택이야. 그럼 사업주가 분양을 해줄 때 해당주택은 소유권을 제3자한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못 넘기는 주택이다. 라는 사실을 부기등기 하란 얘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옳은 내용으로 나와. 세 번씩만 읽고 들어가면 돼, 그냥. 그냥 틀리게 나오는 질문이 아니니까 여기 나오면 동그라미 딱 치고 오면 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뭐 추가해서 놓으셨는데 소통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 합격을 하실 거니까 상관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강의를 좀 들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와서 이제 고맙다는 그 요거 여기 이제 요거는 황재현 교수님 거고요. 이건 제 거고. 이런 얘기 하게 참 난 좀 그렇더라. 알아서 찾아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신대. 그 다음에 아 여기 오늘 한 거 있죠, 그죠? 아 오늘 한 거. 그, 여러분 황재현 교수님이 한 번 더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요일 날. 그 유튜브로도 하시니까 유튜브로 들으셔도 되고 오셔서 들으셔도 돼. 2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면 5시까지니까 3시간인가 지금? 3시간 만에 끝낼까? 과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이제 마지막 점검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시네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노력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합격만 하시면 된다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 1년 동안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죠?
그 1년 동안 가르친 것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열심히 했고,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제발 좀 가르쳐준 거나 마치고 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마치고 와서, 달아와가지고 난 합격을 했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능하면 올해 합격을 해서 나가셔야 돼. 이제 말씀드렸잖아. 공법은 내년에 많이 바뀐다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끝내버려. 그리고 답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자,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겠고,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